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3D 캐릭터 팀에서 일하고 있는 심재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캐릭터 원화팀에서 근무 중인 오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연출팀 김성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이펙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3D 캐릭터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획이나 완화 단계를 거쳐서 나온 컨셉 아트를 저희 게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3D 모델링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원화팀은 로스트아크 내 캐릭터의 방어구나, 무기, 아바타 그 외에도 몬스터나 NPC 디자인 등 캐릭터와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원화 제작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펙트 팀은 로스트아크에 나오는 각종 클래스나 몬스터, 그리고 배경에 나오는 환경 이펙트들이나 컨텐츠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펙트들을 작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보게 되는 인게임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팀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팀에서 대사를 받고 시나리오를 받으면 거기에 맞는 캐릭터 동선을 짜고 카메라를 배치해서 영상을 완성하는 팀인데요. 유저분들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제 회의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개발 부서에 전달을 해드리면은 어느 순간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작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개발해주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자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의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팀은 다른 팀의 업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팀인데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타 팀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 내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드리고 도와주시고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시즌2부터 이어진 저희 유저분들의 관심이랑 그리고 이제 판교역의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유저분들께서 주신 선물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유저분들께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서 정말 보람찼던 것 같아요. 유저분들이 이제 그 캐릭터들의 감정을 되게 이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껴주실 때가 가장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저희들 의도를 갖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을 유저분들께서 온전히 느껴주셨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모험가 분들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받고 참 살면서 이런 일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일이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와, 이 정도 리소스 양이면은 게임을 한 3개쯤 만들었겠다 이런 농담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맞춰가고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몰아치는 일정과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추가로 진행되는 추가 업무들이 2중, 3중으로 겹치다 보니 일정이 계속 변동될 때가 많은데요. 그때가 힘든 것 같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대사를 받으면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시간 내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항상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목표가 이제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로스트아크는 제 꿈에 좀 더 다가가게 해준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유저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게임이 개발자들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게 해준 그런 게임입니다. 성공한 프로젝트의 작업자로 일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긴 개발 기간 동안 저희가 견뎌와서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에 개발하게 되면 불안하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좋은 분들하고 일하고 실력도 좋으시고 제가 작업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결과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스트아크 개발팀은 항상 만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과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도 항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주고 있는 게임이라서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게임 개발을 꿈꿨던 이유? 아니면은 게임을 꿈꿨던 그림? 그런 거랑 로스트아크가 잘 맞는 게임이어서 저는 로스트아크를 좋아하고 있고요. 진짜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게 되면 원하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도 많고 실제로 저희 회사 자체가 연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시나리오도 멋진 연출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일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로스트아크 외에도 많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머릿속에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릭터 원화 파트에는 그림만 단순히 잘 그리는 것보다 구조적이거나 캐릭터 컨셉을 다양하고 매력적이게 잘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라인을 되게 길게 끌고 가는 게임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RPG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와 같이 일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아, 로스트아크 개발팀에 이런 사람 됐구나 아,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팀 가면 멋진 연출 할 수 있겠네?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은 분들로 왔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내세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개발자가 진짜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거를 그냥 딱 처음에 저처럼 꿈꿨던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 그냥 그런 느낌. 긴장은 됐는데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고 지원해 주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